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추워서 그런가, 또, 왜 이렇게 시무룩하고, 그냥 마음속에 딱 무슨 배신당한 기분, 또 곧바로 집 앞에서 좀 헤맨다 그래야 되지, 집 앞에서 서성거린다.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치? 순간적으로, 이 별이라 그래야 되잖아, 집에 초인종. 나 있는데 없어졌네. 이 초인종을 눌려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또 비밀번호를 눌려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딱 끝까지 안 눌리고, 앞에서 자꾸 서성거리고, 막 뭔지를 모르게 배신감에, 분노감에, 짜증. 그게 보이시는 거죠? 느껴지는 거고, 순화경으로 보이는 거지. 한번 물어보자. 정말로, 이제 이게 엄마 같지는 않고, 네가 지금 이 지금 방황을 하는 게 아버지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아버지한테 좀 배신당한 기분? 아버지한테 정말 너무 실망한 기분? 아버지한테 정말 저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나? 저분이 내 아버지가 맞나? 딱그 기분? 그냥 내가 저분 앞에서 죽어야 되나? 딱그 기분. 저 진짜 아빠한테 너무 실망했고, 아빠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한대요. 어? 그것도 어린 여자. 근데, 소름 끼치는 건지, 내가 잘못 느꼈는지, 아니, 모르겠다. 갑자기 가슴이 지금 에어컨을 틀 만큼, 막 갑자기 열이 확 여기서 나거든. 근데, 순간,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대요, 이러는데, 네 또래로 보여. 네 친구처럼 보여. 친구요? 응. 저 그냥 어리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응. 소름 끼쳐. 진짜 소름 끼쳐. 아니, 네 친구야, 혹시?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심지어 그냥 친구도 아니고 그냥 자매 같은 존재? 왜냐면 그 친구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쨌든 그 친구의 아빠랑 저희 아빠가 또 친하셨어요. 친구. 그래서 그 친구랑 저도 친했었는데 너무 안쓰럽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여의니까. 그래서 정말 같이 거둬주시고 진짜 저희 자매처럼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피줄은 저는 또 피줄이라 당연히 딸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제 친구를 여자로 보는 거 설마 아니겠지. 저는 부정했죠. 에이, 설마. 나랑 보는 눈빛이 다른데. 그래도 난 자매고, 친구고, 자기 친구의 딸일 텐데. 근데 이제 저도 성인이 됐고, 그 친구도 성인이 됐는데, 아빠가 사랑한다고. 아, 전 진짜 너무. 넌 엄마는 어떻게 하고 계셔? 저는 저희 엄마가 제일 불쌍해요. 나도 있잖아. 너도 너지만 그 애도 엄마가 딸처럼 진짜 키운 걸로 느껴져 여기서. 너 못지않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옷을 사 입혀도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맞아요. 또뭐 신발을 사도 똑같이 또 핀을 사줘도 똑같이 뭐 학용품이라 그러지 그런 걸 사줘도 똑같이. 정말 그 아이가 내 부모 맞다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차별 하나도 내 부모가 아니래? 그런 생각 안할 정도로 엄마가 해준 것 같아. 맞아요. 친구가 나는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운하지도 않게 정말 평등하게 잘해줬어요, 저희 엄마는. 엄마가, 난 네가 지금, 물론 너도 안쓰럽겠지만, 너는 엄마가 지금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아.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가 바람난 걸 봤어? 아니면은 아버지가 뭐래? 아빠가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눈치채더라도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네 친구하고? 네. 미치겠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대체 언제부터 그 걔를 그렇게 여자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착각을 한것 같아. 아버지가 이제 친구한테 이제 자기 아버지 친구한테 훗날에 내가 네딸잘 키워서 부끄럽지 않는 진짜 누구 말대로 정말 친한 친구, 불알 친구, 네. 정말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버지가 늘 너를 어렸을 때 너무 이뻐했던 것 같고, 아버지가. 그리고 그 친구도 똑같이 이뻐했어. 그리고 아버지는 그 친구한테 너무 부담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 얘한테 잘해야 되는데, 얘한테 잘해야 되는데, 얘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바했던 것 같아. 그게, 그냥 딸놈한테 하면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 생각이 온통, 쟤, 나 없으면 거둬줄 사람 없어. 뭐, 나 없으면 안 돼. 그게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가버린 것 같아. 아빠의 빈자리를 내가 대신 채워줘야 했다는. 어어. 아빠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살짝 좀 정신이 살짝 놓은 사람 있잖아. 정신이 살짝 놓은 사람 같아. 근데 너 친구도 엄마라면 끔찍이 생각해. 넌 엄마라면. 너 못지않게 생각해. 근데 얘도 정신을 놔버린 것 같아. 자기 부모에 대한 그게 그 어쨌든 니네 엄마가 아무리 잘 키워주고 아비가 아무리 잘 키워준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가 얘 기억나지 않나겠니. 그치? 다랬다는 건 아니야 지금. 내가 너 앞에서 니네 아버지가 점을 보러 왔다면 이거 다 날라가고 다 깨우고 멋지고 했겠지만 니가 점을 보러 왔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도 순간 그 진짜 그 아버지의 사랑인데 남자의 사랑이라 그래야 되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 제 친구한테도 너무 지금 실망스럽고 꼭 화가 나요. 이런 감정을 제 아빠나 친구한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족이잖아요. 맞아. 가족이야. 어떻게 이걸 다 변질시키고 가족의 사랑을 어떻게 연인의 사랑으로 변질시키고 어떻게 저희 관계 이렇게 다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너네 아버지, 너네가 이제 용서할지 말지는 너네가 이제 선택한 문제고 얘랑 결혼 못해. 내년 3월 되면 깨끗하게 정리되고 너네 아버지가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칠 때가 있어. 그게 내년 3월까지야. 아, 진짜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정신적인 바람은 분명히 났어. 마음적 바람도 났어. 그러나 다행인 것은 육체적인 바람은 안 났어. 그게 일단은 고마워. 육체적인 바람까지 났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둘이서 정말 엄마한테 지금도 물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말 어뚜어뚜 하나하나가 그러나 육체적인 바람은 절대로 안 났을 것이다. 그건 내가 누가 날 믿어도 된다. 아무리 봐도 그게 보이지 않아. 둘이 뭐 관계 맺고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안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자, 물론 친구는 다시는 네가 못 보겠지. 너네 엄마도 못 보겠지. 그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런다. 너도 좋은 친구 잃어버렸고 너네 엄마도 좋은 딸을 잃어버려서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애기가 너무 멀리 가버렸고 아버지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 그러나 그 인연은 3월달 되면 완전히 그냥 남남의 인연으로 끊어지고 아마 이 친구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 것 같고 너네 아버지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 것 같아. 둘의 인연은 끝이야. 여기까지야. 너네 아버지 절대로 재혼 못해. 둘이 결혼 못해. 안 해. 못하는 게 안 해. 너? 일단 네가 딱 눈에 보이고 너네 아버지가 내 사랑한 딸은 내 딸이었는데 그걸 아버지께 깨우치게 되고 뭔 말인지 알겠지? 안 울어도 돼. 그러니까 애기야. 그리고 너네 엄마 참 같은 여자로서 참 내조 잘했네. 그리고 엄마가 참 현명하신 분이래. 참 고우신 분이네. 엄마를 느꼈을 때 나무 자식한테 그렇게 키우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럼요. 그래서 너네 엄마 정말 그 서러움이 엄마의 가슴은 이제 묻어두게 살겠지. 딸 놓쳐, 남편 놓쳐 다 놓친 거잖아. 너네 엄마가 어떻게 용서가 되겠니? 빈말로 나 쟤 사랑해 해버렸는데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야. 네. 그러니 네가 엄마 많이 챙겨주고 엄마랑 여행 많이 다니고 그때까지만 네가 1년, 2년만 엄마 절대 혼자 두지 마. 알았지? 그리고 네가 집에 들어가야 돼. 자꾸 앞에서 초인종도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가야 돼. 너네 엄마는 더 비강가. 너보다 더 비강가 너는 엄마야. 꼭 들어가서 네 자리 지키고 엄마 자리 지키게 해줘. 아버지 그 절대 내 약속할게. 걔랑 재혼해서 살 일 없어. 알겠어? 난 힘내고 조금만 힘내고 작년 재작년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 간 것은 아마 여름인지 모르겠어. 작년 여름인지 재작년 여름인지는 모르겠어. 한번 피서라 그래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여행이라 그래야 될까? 가족끼리 간 거야? 네네네. 그거 잘못 간 거야. 그거 잘못 갔다가 돌아버린 거야. 그때부터 돌아버린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챙긴 건 사실이고, 너네 엄마도 그런 사실 대한민국에 여자로 같은 여자라서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그때 여행 잘못 가고 나서 이렇게까지 집안에 망조가 들었고 망신이 들어버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 그 안은 짐 못 따라 싸서 나간 게 보이고, 너네 아버지는 무릎 꿇고 빈 게 보인다 엄마한테. 그때까지만. 근데 이해하고 안 해요. 이해하고는 네 문제야. 알았지? 그러니까 네. 절대로 둘이 결혼할 일은 없으니까, 재혼할 일은 없으니까 마음 놔도 돼. 집에 꼭 들어서 엄마 지키고. 네. 고생했어.